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의 정문철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한신인 작가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자, 계약이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제가 뭘 더 체크하면 좋을지 점검해 주세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아, 이분이 신인 작가시구나. 어우, 아,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에? 아, 전화하는 날이네요. 아, 대표님과 전화하는 날인데 떨리죠. 여보세요? 떨리죠. 아, 작가님, 아,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작가님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작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작가님이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아유, 기분 좋아라.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잠깐 정지. 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계약하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과연 작가님은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계약서는 당일날 받아보는 걸까요? 어,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먼저 보실 수 있게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시고 만나서 이야기 나눕시다. 잠깐 정지. 아, 그렇죠.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잘하셨어요. 아,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아유, 작가님도 사업주님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빨리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 일도 빨리빨리 진행하죠? 아유,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잠깐. 전화. 네, 뭐 그건 그렇죠. 잠깐 정지.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업주 쪽에서 계약을 제출하니까 작가님은 어떡해요? 압박을 받는 느낌이에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 저작권 분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에서 계약서 검토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으니까 혼자 힘들게 끙끙하지 말아요. 예,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작가님 통화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인해서. 네, 감사합니다. 드려야죠. 잘하셨어요. 계약 기간 얼마나 되려나? 어디 적혀 있는 거지? 따로 없는 건가? 잠깐 정지. 아이, 참. 계약 기간도 있어야죠.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계약서에 사인하셨다가 향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 꼭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계약할 때는 일시정지, 협상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성숙한 계약 문화를 만들어가요. 숙려기관을 통한 공정한 계약 문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